네, 정치권의 안테나를 깊숙이 꽂고 있는 김신혜 씨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경률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봉합이 됐는데 약간 여운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제 갈등설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을 네.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주말부터 뭐 저도 잠을 아예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네. 나라 걱정이 너무 심하게 돼서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네. 약간의 저는 이제 제 뇌피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는 방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경률은 사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본인이 끌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끌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일단 이 공관위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관위 구성을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인 인재영입 위원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의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한동훈 위원장 사람이라고 전원이 돌고 있습니다. 이 공관위원, 우리 지난번 황교안 대표 시절도 알겠지만 결국은 김영우가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관위원회 면모를 보면 어떻게 향후 공천이 이루어지겠다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와 사무총장이 남아 있는 건데요. 김경률 사천 논란이 이제 발생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여간 걱정하지 않는 시선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공관위 구성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민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을 상당히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 살 때도 항상 한동훈 위원장 넥타이까지 같이 사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꼈구나. 그 정도로 아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 요번에 양복을 하나 해줬는데 정말 아낄 때이 이거 이 넥타이 이 사람 매면 좋겠지 그런 정도로 마음을 쓴 사이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도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한동훈한테 당할 줄은 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배신감 같은 것이 더 저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라는 어원이요. 박사님,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나쁜 놈이 때릴 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근데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 나를 숄드 쳐주겠지, 심지어는 이 사람은 은혜를 알 거야 했던 사람의 배신은 더 아프지? 뼈 아프지? 아주 그건. 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정치는 결국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우리가 저희도 뭐 차기 대선이다부터 해서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우리 우파가 이제 집권을 어렵게 했고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 정말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지만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강렬한 마음이었던 거지. 그게 이렇게 시작부터 정치라는 게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에 대한 배신을 지금 3년이 남았는데 시작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지지가 많이 철회될 일이었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면 원래 계획이 뭐였을까요?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아마 저는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생각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예, 왜냐면 본인도 지금 어쨌든 3년의 시간이 남았고요. 총선을 승리하든 총선에 대한 어떤 것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고 정말 고이고이 잘해서 키워서 차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포가 사실은 다른 그 대통령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절대 뛰어난 사람 옆에다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리를 뺏을 사람이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말 한동훈 위원장을 키우고 싶었던 마음에 비대위원장까지 저는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날라간 것 같아요. 아, 총리를 꽂으려는 건 날라갔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부터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국무총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네. 이 지금 당내에서도 이렇게 딴짓이 많고 일단 네. 김경률 사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안에 안 일어나면요. 우파 국민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한동훈으로 다 지지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요. 김경률은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예. 비대위원 사퇴하고요. 물론 마포, 을이 그쪽이 어려운 선거니까 그거는 공천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 이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을 이렇게 뭉개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럼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저는 예상을 하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속 충성과 또 일을 잘 해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무총리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예. 사람이 참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인기에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파가 지지할 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우파를 바보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고요. 우파가 한동훈 위원장도 다 차기 대선 주자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작부터 만약에 배신이 되면은요 이번 총선은 당연히 이걸 잘 유지해야 되지만 총선 끝나고서의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입지는 아주 작아졌다. 저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가 막히게 이제 오세훈 뭐 홍준표 다른 분들 원희룡 이분들이 한동훈 자리를 빨리 경쟁해서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1월 안에 다 어떻게 보면 최고 단점을 다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향후 어쨌든 총선은 우리가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그렇다고 지금 다 감싸고 갈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참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 네. 그리고 네. 이 꼴밤은 꼴밤입니다. 꼴밤으로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꼴밤으로 이제 정말 멍이 들 겁니다. 혹이 날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라는 거가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알기를 바라고요. 네. 김경률도 정말 빨리 사퇴하십시오. 김경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참여연대에 있었던 김경률이 한 일이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퇴하셔라. 당신들의 꿍꿍이가 이 당에 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점점 더 밝혀지기 전에 빨리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 그 아까 이상민 총리 이런 뇌피셜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그 뭐 그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고 얼핏 보면 갑자기 이상민이지 이런 얘기를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네. 해주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항상 인선이라는 건 네. 결국은 지금 가장 결핍인 요소거든요. 네. 지금 윤 대통령님이 가장 결핍은 이제 누굴 믿지예요. 네. 네. 한 동훈이도 그 오랜 기간 동 근데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네. 한동훈 장관은 원래 일을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많은 호흡을 맞춰왔지만 윤 대통령 술자리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네. 항상 보면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진짜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MBTI를 보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MBTI가 ENFJ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고 네 뭐냐면 이렇게 언변 능숙형의 제가 사실 ENFJ로 오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해하는데 내 사람을 너무 챙기고 정이 많고 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치고 대신 거기다 인생을 거는 좀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의 가장 리더로서의 장점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단점이기도 합니다. 정이 너무 많아요. 예, 정을 줄 사람 안 줄 사람 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INTJ거든요. 예, 그건 뭡니까? INTJ는 네, 과학자 유형이라고 해서요. 비전에 대해서는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지만 그냥 새님입니다. 네.
걸지 않아요. 자기를 걸지 않고요. 그리고 되게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연히 김건희 여사 건은 뭔가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서 ENFJ인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동훈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그런 것들을 했던 것에 비해서 한정은 위원장은 너무 정이 없고 네, 너무 그냥 이성적으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를 걸지는 않았다. 그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서요. 저는 사실은 지지 철회입니다. 저라는 뭐 국민 한 명이 지지 철회한다고 뭐 큰일이 나진 않겠죠. 그런데 예, 우파 국민 무서운지 아시라는 소리입니다. 김경률 일색으로 이 당에다 깔아놓고 지금 또 그 최재형 목사가 만났던 그 선교단체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좌파 저 기독교 단체 아니에요, 그게? 네. 무슨...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에서 어쨌든 이번 공천은 이번 총선은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의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고요. 예. 그러다 보니 결핍인 요소인 결국 믿음, 신뢰, 3년 남은 정권에 대한 이 안정 그리고 지금 선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님도 많은 지금 참모들을 겪어보면서 이제 파악이 거의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쪽 좌파에서 얼마나 탄핵시키려고 했습니까? 예. 저 좌파가 적으로 여기는 자가 우리의 편입니다. 네, 좌파가 적으로 여기지 않는 김경률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뇌피셜이지만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면 이번에 국무총리로서 일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좌파의 적이 그만큼 우파로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네. 좌파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준석이 같은 애들 좌파에서 띄워주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김경률은 지금 보니 이준석의 다음 시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에 박사님도 가끔 가셨지만 박종진 그 방송에서 네. 가끔씩 그러니까 조국만 싫어하지 이 사람이 정말 완전 좌파구나. 네, 그냥 뼛속까지 좌파구나. 그리고 김경률 이 회계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형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이 NL과 PD 싸움에서 그 사실은 김경률이 그 피디계죠. 피디계 전형이래요. 항상 똑똑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하고 저 NL은 바보들이어도 그들이 똘똘 뭉쳐서 얘네를 이기는 겁니다. 이석기 쪽이 얘네를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는 인생을 거는데 여기는 자기 잘난 맛에 나는 옳은 말을 했어라고 항상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마리앙뜨아네뜨도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TK만 사과하고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돼. 예. 네, 절대 안 됩니다. 그 김현중 뉴스쇼 가고 지금 총선 전에 우리 당 해야하게 하면서 저쪽 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자들은 이제 비대위 지도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마포 을은 가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이고요. 예. 비대위원회에서 이번 주 중으로 안 내려오면은요. 우파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 내려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압박이 가겠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 인기가 사람이요 언제부터 지도자로 크냐면 이번에 전국 다니시면서 자기 인기를 실감했잖아요. 예.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싹 돌변해 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그 추운 지금 옷을 입고 이번에 서천에 갔었잖아요. 네. 그 몸이 이제 진짜 추워지는 겁니다. 인기는 사실 한낱 인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 김경률 하나 해결 못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왜 믿고 지도자로 지금 당에 권한을 다 줘야 됩니까?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김신의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신혜 씨가 이 정치권의 그 오랜 기간 그 말하자면 직간접적으로 그 관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테나가 많이 그 있습니다.
그 깊숙한 그 신문에 안 나오는 거 이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아, 자 이렇게 되나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